음료의 이름이 비밀이라. 오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요, 지금 현재 역사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예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와, 이건 뭔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보고 왔든지, 아니면은 이 역사의 이면에 어떤 세력이나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지금 뭔가 역사상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일으키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누구나 의혹을 할 만한 그런 그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카드는 일루미나티 사이트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카드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맞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죠. 그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쌍둥이 빌딩이 그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그 녹아내렸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의 내용이에요. 요 왼쪽에 있는 게. 그 95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요 테러리스트까지 맞았어요. 테러리스트가 이 쌍둥이 빌딩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랬는데, 2001년도에 6년 뒤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와, 이거는 6년 뒤면요, 사람은 내일 일도 예상을 못 하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고 와서 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카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펜타곤이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실제로 2001년도에 그 9/11 테러 날 때 펜타곤에 부딪혀가지고 비행기 그 부딪혀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여기가 또 이렇게 불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사람들이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일 스필이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오일 스필이라는 카드도요, 이게 95년도에 이걸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러니까 15년 뒤에 실제로 이 그림이 똑같잖아요. BP라고 하는 정유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 이게 석유 시추 시설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막 사상 최대로 흘러넘쳐가지고 멕시코만 일대가 완전 기름으로 뒤덮이고 많은 새들이 죽고 뭐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예언적인 이런 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 와, 이건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액시던트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핵발전소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카드에, 왼편에 있는 카드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무슨 꽃인 것 같아요? 여기 벚나무 꽃이잖아요. 사쿠라. 어느 나라죠? 일본. 일본에서 핵사고가 난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 뒤에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그 나오는 그 폐기물, 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놓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카리스마틱 리더, 트럼프 같은 리더가 등장할 것을 또그 카드가 예견하고 있어요.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예견이라는 게더 옳겠습니다. 예견하고 있어요. 비슷하죠? 뒷모습이 비슷해요. 머리 색깔까지 같아요. 야, 이게 우연인가? 이 트럼프가 2016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또 이런 카드도 있어요. 인업이 있어, 인업. 보면 얼굴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런 카드. 또 보스턴 마라톤 할 때 그 무슨 폭탄을,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견이 됐다는, 조거. 조거가 뭐죠? 조거가 달리기 하는 사람.
이 달리기 하는 여자인데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초록색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터질 때에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지나가고 나서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보통 신기한 게 아니다. 하필이면 조거라고 달리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악마의 전염병, 플레이그 오브 디먼스라고 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악마의 전염병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2019년도 말에 일어나가지고 2000년도 뭐 그래가지고 한 3년 우리가 고생하고 지금도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카드에 있는 건물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 건물입니다. 여기 어디 있는 건물이에요? 중국에 있는 건물이요. 건물이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야, 그래 이거는 뭐 와서 보고 만들지 않으면 이게 벌써 뭐 24년, 25년 그 정도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카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카드에. 또 여기 에피데믹이라는 카드가 또 있어요. 이제 에피데믹 그러면 좀 규모가 적고 팬데믹 그러면 전 세계적인 거고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이나 규모의 차이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전염병이 쫙 퍼진다. 근데 그게 우리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2020년도에 그 지금 여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예배당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전염병 옮기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 인도자하고 찬양대원도 뭐 몇백 명 하니까 큰 교회는 찬양대원도 못 나와요. 그냥 예배 그 중계하는 그런 종사자들, 부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큰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으셨나요? 이런 일들을 이미 이 카드가 예견하고 있다. 또 빌 클린턴이 실수했죠. 그래가지고 빌 클린턴이 실수를 하니까 힐러리가 목줄을 딱 잡고 꼼짝 마, 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목줄이 잡혀, 약점이 잡혔죠. 이것도 카드에 나와요. 이런 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프린세스 D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이아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D가요.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죠. 이것도 예견됐다. 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요. 유성 충돌. 이 유성이요. 작은 거는 그냥 별똥별이라고 그래가지고 밤하늘에 반짝하고 끝나지만 이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이런 유성이 이 지구 근처에 몇 개가 있냐면 2천 개가 있대. 2천 개. 그리고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유성은요. 100만 개가 있대요. 그게 언제든지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잖아요. 78만 킬로미터, 시속 7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가 궤도를 달립니다. 총알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 자전 속도가 총알 속도로 돌아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고속으로 자동차가 막 달릴 때 고속도로에서 바위 하나가 앞에 가로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유성이 조금 큰 게 덩치 있는 게 지구하고 탁 부딪히면요. 지구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견한 카드가 있는데 아직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3차 대전은 여기 버섯구름, 핵무기 폭발했을 때 그 구름이잖아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다가 후티, 이란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약고. 지금 그 화약고 중에 하나가 대만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화약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쩡얼쩡하고요,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중국이 대만 먹고 싶죠. 북한이 한국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 뒤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일루미나트다. 그래서 이 일루미나트 카드가 526장인데 이렇게 착착 들어맞는 것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정도만 예를 들어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일루미나티가 진짜 존재하는가? 일루미나티는 진짜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존재한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그냥. 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는 그냥 광명회 이렇게 번역하는데 일루미나투스에서 왔어요. 밝힌다, 계몽한다 이런 뜻에서 왔는데 1776년도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지요. 네, 이 교수가 설립한 비밀 결사 단체인데 이 단체가 설립한 연도가 1776년이고요. 미국이 독립한 연도가 1776년이에요. 자, 5월 1일 날 일루미나티가 설립이 되고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천주교 캐톨릭의 예수회 소속이에요. 7살 때부터 예수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예수회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법학 교수가 됐어요. 이 사람은 신부는 아니고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온 이 예수회가 로욜라가 창설했잖아요. 로욜라가 창설했는데 이 로욜라는 이제 카톨릭이 무너진다. 왜? 신교가 나왔잖아요. 카톨릭이 여러 가지 면죄부 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신이 완전 추락했어요. 비성경적인 일을 하다가 신교가 나오면서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니까 교황청의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의 대리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 교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회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새로 나왔는데 너무 급속도로 커가는 것을 이제 견제하고 또 박해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회는 자기들끼리 결사단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정치 음모, 뭐 기독교인을 탄압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되고 하니까 포르투갈에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서유럽에서 예수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추방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황도 그걸 인정하고 예수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예수회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루미나티가 예수회 소속이기 때문에 예수회의 그 힘으로 좀 많이 이렇게 양성이 된 면이 있죠. 성장을 한 면이 있죠. 거기가 이제 탄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또 교황이 이 일루미나티를 아무래도 이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해산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지금 소문이 계속 도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다. 해산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지구상에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다 주는 몇 가지 단초들이 있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 이분이 이제 1776년도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이잖아요. 그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일루미나티의 바이스하우프트가 내 자신의 영감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제퍼슨이 일루미나티 멤버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딱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반론은 뭐냐면
그럼 뭐 독립선언문이 일루미나티의 그 정신과 사상을 갖다가 집어넣느냐? 어떻게 그렇게 볼수 있겠느냐? 또 독립선언문을 제퍼슨이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만들었고, 그때 13개주 56명의 대표단이 다 일일이 검토하고 서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으면 서명을 했겠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 입으로 한말 때문에 저분은 일루미나티 단체 회원이든지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소문이 도는데, 프랑스 혁명 누가 일으켰냐? 일루미나티가 일으켰다. 그 루소도 일루미나티 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권선언문인데요. 프랑스 인권선언문. 여기 위에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 안에 눈이 들어있죠. 이걸 전시안이라고 그러는데, 두 천사가 말이죠. 있는데, 한 천사가 인권선언문이죠. 이 밑에는 그 돌이 있고, 인권선언문 위에 딱그 삼각형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 봐라. 여기서부터 바로 이 광명에 빛을 비춘다는, 여기서부터 사상적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인권선언문 여기도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바로 일루미나티의 작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근거가 뭐예요? 이거 보라는 거죠. 이거 보라는 거죠. 위에 이런 전시안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를 뭐하러 그려 넣었을까? 그죠? 뭐하러 그려 넣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왜 쓸데없이 이걸 그려 넣어가지고, 어?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게 아니고 거기 영향을 직접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변명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으니까. 러시아 혁명도 일루미나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작품이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 일루미나티를 만들었을 때에 이 바이스하우프트라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조직에 가입을 했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회원 모집하는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8년 만에 그 비밀 결사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다 비밀이에요. 회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비밀 결사대가 2,000명으로 성장을 했대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루미나티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칼 막스와 레닌도 일루미나티 회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 대전도 일루미나티의 작품이다. 해산된 척하고 어차피 비밀로 하는 거니까 뭐 해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확인 못 하죠. 비밀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산됐다고 바깥으로는 얘기하면서 해산된 척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세계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세계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루미나티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렙틸리언 음모론, 뭐 어떤 사람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왜 그게 음모론이냐? 사실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렙틸리언이 뭐냐 하면은 파충류 인간이에요. 외계인이 왔는데 우리보다 문명이 막 수백 년, 수천 년 앞서 있는 외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또는 UFO를 타고 이 지구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 사람들을 봤는데 보니까 도마뱀처럼 생겼더라. 파충류로 생겼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렙틸리언이라고 그래요. 파충류 인간, 도마뱀 인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렙틸리언들이요, 이 우주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지금 지구를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느 대통령도 뭐 렙틸리언일 것이다. 심지어는 뭐 교황도 렙틸리언일 것이다. 뭐 이렇게 렙틸리언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 중에 이들이 지금 인간을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계획은 뭐냐면은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 지금 80억이잖아요.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여야 이 지구가 쾌적하다. 그래서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감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해야죠. 그리고 인간을 노예화해서 여기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한다. 세계의 유수한 은행과 이런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가수들이 다 회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본부가 그럼 어디 있냐? 본부는 덴버 공항의 지하 벙커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믿는 이 렙틸리언을 믿는 미국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요. 1200만 명. 전 인구의 4%, 미국 인구의 4%가 렙틸리언을 믿어요. 렙틸리언 존재해. 우주에서 온 우주인인데 그들의 생김새는 도마뱀처럼 생겼지만 평소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명,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모론 얘기만 나오면 항상 당구 메뉴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전시안, 섭리의 눈, 이 삼각형 안에 눈 하나 그려놓은 거 있죠? 이건데 미국 돈에 1달러 이게 들어있잖아요. 미국 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국 공문서에 국장을 넣게 돼 있잖아요. 뭐 패스포트. 뭐 그런데도 들어가는데 이 국장이 두 개예요. 요 피라밋, 미완의 피라밋하고 하나는 독수리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미국 독립연도를 피라미드의 맨 아랫단에다가 새겨놓는데 1776이라고 새겼다. 일루미나티 창립연도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해죠. 발표한 해죠. 그리고 아래에 맨 아래에 리본에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는 거 이건 뭐냐 하면은 뉴 오더 오브 디 에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거를 뉴 오더 오브 더 월드, 뉴 월드 오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라틴어니까 영어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보면 일루미나티가 미국을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루미나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전시안 이거는요 일루미나티의 진짜 상징이 아니에요. 르네상스 시대에 기독교 쪽에서 사용하던 상징이에요. 삼각형, 삼위일체 하나님, 뭐 그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뭐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루미나티의 진짜 상징이 아니고 일루미나티의 진짜 상징은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래요. 또는 아테나의 부엉이라고 그래서 이 아테나 여신이 이 부엉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또는 올빼미라고도 그러는데 옛날 그리스 시대의 동전에 보면은 앞면에는 아테나 여신의 얼굴이 있고요. 뒷면에는 부엉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엉이가 뭔 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이 가지가 올리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엉이 위에 또 올리브 나무 잎하고 열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글자가 오른편에 세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테네를 상징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일루미나티 상징은 부엉이지 전시안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루미나티 카드에서 보았듯이 뭔가 세계적인 굵직굵직한 사건을 이렇게 예견하고 이것을 이제 일루미나티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그들이 세운 계획을 보고 카드를 만들었다. 이분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스티브 잭슨이라는 사람이 카드를 만들 때. 근데 이제 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증거는 못 찾겠는데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일루미나티 이거 실존한다. 이런 그 생각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루미나티에 대한 의혹이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고 지구를 식민 통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짐승을 탄 여인이 있는데 음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 일루미나티가요. 비밀단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막상 찾으면 증거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음모론이다. 아니다. 실제로 있다. 제가 어저께 올렸더니 막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그 음모론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음모론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부탁을 해요, 저한테. 야,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일루미나티를 이렇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뭐예요? 이 세계를 통치하는 영적 세력이에요. 이 짐승은요, 실제 짐승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예요. 여러분, 머리 7인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 둘만 돼도 못 살아요. 그죠? 샴 쌍둥이, 우리가 그 반드시 분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7인 짐승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은, 온 세계를 지금 일루미나티처럼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등장할 건데 그 세력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 바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열국, 나라 중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이 온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그 짐승은 그 다스리는 능력, 지혜와 그 능력과 보좌와 이 권세를 누구에게서 받았냐? 용으로부터 받았다. 용은 누구죠? 용은 사탄이에요. 그런 세력이 등장한다고 계시록에는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1776년도 만들어졌으면 계시록이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일 거예요.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개예요. 열 왕관이 있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을 한다.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뭐 이런 게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요,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적. 자, 기독교에도 이적이 있고, 뭐, 뉴에이지라든지, 심지어는 불교라든지, 무당 있죠? 무속의 세계에도 이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존재합니다. 기적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도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게 팩트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기적을 많이 봤고요. 체험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나티의 세계, 이 프리메이슨의 세계, 여기도 이적을 행한다. 기적이 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사탄을 숭배한다. 그 일루미나티의 가장 큰 지금 맹점, 핵심적인 아주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은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가 손으로 표시를 하는 게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고, 또 가수들이 뭐또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제가 그손 사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손 사인이 바로 사탄을 숭배한다는 손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양쪽에 뿔이 있고 뭐 그렇게 생겼어요. 손 하나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야, 이거는 아, 이런 거 보면은 일루미나티는 사탄을 숭배한다고 자기들이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화로, 손으로 사인을 해가지고 서로 나는 이쪽 편이야. 여기를 숭배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수들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분들이 인사하는 거, 미국의 뭐 오바마 대통령 인사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러고 뭐그 사진이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일부러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는요, 사탄 숭배 의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렬한 그 사타니즘 신봉자 중에 알레이스터 크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신성모독. 조금 전에 성경에 나왔었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성모독, 살인, 성폭행, 혁명, 그리고 나쁜 것이라면 뭐든지 원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은 뭐든지 있다면 내가 다 찾아서 할 것이다. 사탄 숭배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사탄 숭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하는지 실제하지 않는지 찾아서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그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너무 잘 맞췄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추냐. 와서 보고 한 거 아니냐. 이게 1995년도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역사를요. 우리는 역사를 지나와 봤으니까 아는데 그게 그림에 그대로 카드에 나타나 있다는 이게 무슨 일이냐. 뭔가 이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너무 깊이 빠져들면 무슨 위험이 있어요? 이 사탄 숭배 의식 이런 것에 잘못하면 빠져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주의하고 알 건 알아야 대비하고 우리가 안 속죠. 우리가 준비를 하죠. 또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를 통치하는 짐승의 세력이 나온다 그랬는데 저는 그 짐승의 세력이 일루미나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가 우리가 뭐 일루미나티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 숭배하는데 거기로 가면 되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죠. 짐승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 예바레케하 아도나이 베이쉬 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베후니카 예사 아도나이 파나 Elcha ve'aseh lcha shalom ve'aseh lcha shalom.